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에 필요한 것은 무기 수출이 아니라 평화 수출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폭격, 민간인 학살 전쟁에 무기 수출을 유지하며 계산기나 두드리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난민의 참혹한 실상과 가족의 죽음을 목격해야 하는 처참함 앞에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대규모 학살이 시작된 이후 2023년까지 10년 동안 약 710억여 원,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이 시작된 작년 10월 이후로는 17억 원이 넘게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전쟁 광기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유엔 총회는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중단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며 점령지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의 이스라엘 공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또한 한반도 전쟁 위기에 시달리면서 이스라엘 전쟁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전쟁에 반드시 반대해야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합니다. 한국 정부의 무기 수출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무기 수출이 아닌 평화 수출이 절실합니다. 원내 정당들 모두가 힘을 합쳐 정부의 무기 수출 중단을 요구합시다. 또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한 발짝 더 나아갑시다. 우리 사회민주당이 제안한 평화 2국가 체제를 함께 검토하여 전 세계 분쟁 지역에 공존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모범이 됩시다. 감사합니다.